블렌더 카리그 프로 킷을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카리그 애니메이션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킷이 나왔는데, 지금 홈페이지 여기 마켓에도 보면 설명이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는데, 뭐 유튜브 여기 있는 거 봐도 되고요. 제가 일단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애드온식이 아니고 킷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사용하는 분으로 이 컬렉션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컬렉션들은 다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일의 어펜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카리그 프로 그 파일에 보시면 옵티마이저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펜드 해놓은 상태라 이게 옵티마이저 블렌드 파일에 컬렉션에 들어가면 카리그 프로 1.4 옵티마이저드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주면 이렇게 파일이 열립니다. 이걸 하나하나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우선 제가 FBX로 자동차를 불러놓은 게 있으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어펜드로 당겨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는 각 바퀴 이렇게 그다음에 자동차 몸체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렇게 바퀴 4개 그다음에 차체 이렇게 따로 오브젝트를 붙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자동차 선택을 해서 차체의 앞쪽 휠 부분을 정확하게 그냥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 바퀴를 좀 맞춰주면 좋겠죠. 이렇게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요 리그 위에 본 메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메뉴에 보시면 여기 속성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I를 눌러서 O를 눌러서 퍼스펙티브를 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힐 포지션이 있습니다. 힐 포지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 힐은 이 좌우로만 하고 앞뒤로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뒤쪽 힐을 뒤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이렇게 적당히 맞춰주면 됩니다. 어차피 작업하다 보면 다 뺍니다, 이거를. 자, 이렇게 맞춰주고, 리그에 있는 휠을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네 개의 휠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바퀴의 중심을 시프트 S를 눌러서 3D 커서를 바퀴 센터에 오게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리그 휠을 다시 킵 옵셋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퀴와 휠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P 그리고 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네개 바퀴 모두 똑같이 세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세팅이 다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차체를 이 화살표 모양의 링크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P 번 해주면 자 붙었습니다. 다음에 여기 리그 속성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카 포지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카 포지션을 움직이 보면 지금 아직 반응이 없죠. 우선 다시 아이에서 이게 링크가 제대로 된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차체가 따라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0으로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된 겁니다. 여기 카 리그에 보시면 그라운드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켜져 있어도 화면에 안 보이죠? 여기서 모니터 옵션을 체크해 주면 그라운드를 이렇게 키면 그라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패스 라인이 있는데 이 패스 라인이 로드를 만드는 겁니다. 탑에서 에디트 모드로 가서 이 라인을 이동을 시켜주면서 편집을 하면 됩니다. 자동 드리프트도 되기 때문에 곡선이 많으면 더 멋있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모드를 하고 이 그라운드 선택을 하면 여기 보면 그라운드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카운터로 이렇게 눌러주면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메인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카 드라이브 1을 주면 이제 자동차가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0을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지금 아직 카메라가 안 따라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안 따라갑니다. 아직 마찬가지로 우측에 보면 카메라 트랙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트랙도 끄집어내 주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옵니다. 카메라가 따라가죠. 0번을 해서 플레이 하면 카메라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보면 휠이 아직 안 돌죠. 바퀴를 굴러가기 위해서 1번, 2번입니다. 돌려주면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앞바퀴, 뒤바퀴 뒷바퀴도 똑같이 0.2 해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지금 보면 앞바퀴가 이거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을 안 하죠. 이 부분은 카 포지션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회전을 하죠. 이렇게 너무 많이 앞으로 나가도 안 되고 적당히 이 정도 0.2 정도 이렇게 해주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바퀴가 회전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드리프트를 키면
코너에 가면 드리프트를 합니다. 코너 가기 뭐 이렇게 저거 해서 라인을 좀 편집하면 쉽게 자동차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피지컬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에 뭐 그라운드 두께 이렇게 두께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울퉁불퉁합니다. 이렇게 길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스피드를 이게 아니라 이 스피드 수치값을 올려주면 차가 천천히 달립니다. 20 주면 천천히 갑니다. 수치가 내려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자, 보기에 너무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어서 조금 응용하면 재밌는 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로드를 조금 변형을, 그러니까 각 경사각을 좀 줬는데 경사각을 주게 되니까 조금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좀더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저걸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2D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3D로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올리면 플레이를 시켜보면 차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수정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애니메이션 키를 좀 적용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키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그가 완료가 되면 자동차 부분을 자 부분만 선택을 하셔서 오브젝트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의 베이크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베이크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비주얼 키 클리어 페어런트 체크를 하시고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카에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에 있는 이 부분은 드라이브를 꺼줍니다. 애니메이션을 시켜보면 이제 자동차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 베이크 애니메이션을 해주지 않으면 렌더링 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안 됩니다. 항상 마지막에 베이크 애니메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